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게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몇 주째 전국의 동물병원 개업률과 폐업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과 관련된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역시 서울은 많이 생기고 네. 많이 문을 닫고 네.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으로 항상 뭐든지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또 어떨까? 네. 예.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네. 그래서 경기도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잠깐만 짧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전국 알려드렸는데 전국에 지금 동물병원에 4,524개가 있고 최근 1년 동안 304개가 개설하는 동안에 205개가 폐업해가지고 단순 폐업률이 67%였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짚어드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폐업률이 96%다. 69개가 생기는 동안에 66개가 없어졌다. 그리고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려 14개 자치구에서 동물병원 단순 폐업률이 100% 이상이었다. 그래서 서울은 동물병원이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고 전체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 네. 내에서도 구에 따라서 네. 편차를 좀 심하게 보인 곳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생각을 해보면은 시와 군이 상당히 많은 네. 넓은 지역이란 말이죠. 맞아요. 경기도는 이제 31개 시군이 있는데 와. 시군별로 격차가 서울보다도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서울보다 아직 괜찮더라. 아직 아직 네 아직 괜찮다는 얘기는 이제 폐업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 최근 1년 동안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동안 69개가 개설되는 동안에 42개가 네. 폐업했거든요. 단순 폐업률만 보면은 61%예요. 네. 전국 평균 67%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6% 포인트가 오히려 경기도가 낮더라. 그래서 동물병원의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게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근데요, 저희가 왜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치만 보고서 판단할 네. 문제가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맞습니다.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지역별로 네. 경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서 폐업률이 100% 이상이었어요. 겁봐. 네. 네. 좀 있죠. 그 네.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군포, 안성,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이런 데거든요. 잘 보세요. 과천, 고양, 군포, 안양 이런 식으로 저희 공통점 네. 알겠어요. 네. 서울하고 그렇죠. 가까운 곳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곳들은 서울처럼 지금 폐업률이 꽤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남양주, 파주, 하남, 화성 이 네 개 지역은 서울에서 먼 지역들이죠. 네. 이 네 개 지역은 동물병원이 각각 2개, 3개, 5개, 7개 생기는 동안에 하나도 폐업이 없었거든요. 아니,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 꼭 필요했는데 안 생기고 있다가 네. 이제서야 반갑게도 생긴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있고요. 것 같아요.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아마 동탄 신도시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개가 생기는 동안에 하나도 폐업이 없는 뭐 이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살펴보면서 네. 내부적으로 또 지역 편차가 또 안에서 보이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근데 과연 이 동물병원이 사실 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들이 물론 어딘가에 더 몰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반려가구들이 쫙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네. 그에 비례해서 이 동물병원들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있을까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경향을 보면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몰리는데 몰리고 없는데 네.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경기도는 아직까지 전국 그리고 수도권 서울보다도 폐업률이 낮고 이 누적 폐업 비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병원 숫자까지 합친 맞아요. 상태에서 이제 폐업되는 병원 숫자로 나눈 건데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걸 또 봐야지 동물병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경기도의 누적 폐업 비율도 3.6%밖에 안 돼가고요. 수도권이라 전국보다 더 낮았어요. 아직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이 성남 시가 가장 개업 폐업이 활발했는데요. 7개가 폐업하고 11개가 개설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중에서도 분당구가 8개가 생기고 4개가 없어져서 이 개폐업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경기도 성남시 그중에서도 분당구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문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그래도 동물병원 좀 많이 생기는 곳에서 네. 내가 반려동물을 키워야 되나라는 생각도 얼핏 하실 것 같은데 또 이 방송을
경기도나 서울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지역은 어떤가 그렇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세 편으로 해서 전국, 서울, 경기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6개 광역시까지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6개 광역시 궁금한 부분들 많거든요. 네. 준비 단단히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